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과 간밤에 있었던 또 FMC 결과부터 향후 정책 흐름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 이미 며칠 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FOMC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시장의 예측처럼 0.25, 25BP, 베이비 스텝을 예, 갔습니다. 그런데 또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평가는 어떠십니까, 박사님? 네, 뭐 예정대로 뭐 25BP 인상이 네. 나왔고요. 네, 보다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건가라는 네.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점도표가 지난 12월, 작년 12월 FMC가 점도표가 올해 연말 금리가 5.1%였거든요. 평균? 네, 중간값이. 네. 네. 네, 똑같이 5.1이 나왔습니다. 예. 네, 결론은 어제 올려서 최종 현재 기준금리가 5.0이 됐는데 네.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5월 달에도 5월 3일에도 25BP. 그래서 네. 최종 기준금리는 5.25가 유력해졌고요. 네. 어제 FOMC 결과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빡빡하다. 고용시장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2%의 물가를 도달하는데 좀 갈 길이 멀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예,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전망한 올해 연말에 근원 PCE 물가도 2%가 목표 아닙니까? 이게 3.6%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예, 지난번 3.5%에서 오히려 내려간 게 아니라 높아졌고요. 예, 그래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시장의 우려는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명서의 문구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빠졌거든요. 문구에서. 그렇다면서요? 하지만 예. 약간의 추가 정책은 적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추가로 25BP 인상이 열려져 있는 상황으로 어제 회의가 종료됐고 파월 의장도 그렇게 확인을 한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금리 동결했으면 오히려 시장은 더 화들짝 놀랐을 거라는 얘기죠. 네. 25BP 올린 게 시장의 컨센에 부합이 됐는데 뭐 이제 관심은 점도표였는데 연준 위원들이 얼음땡이라고 옛날에 아시죠? 얼음땡. 일단 얼음땡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원래 당초대로라면 사실 실리콘밸리 사태가 없었으면 점도표를 더 위쪽으로 올릴 네.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여기서 그랬다가는 본인들도 모르겠고 후폭풍도 강하고 네. 일단 뭐 잘 모를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이랑 그대로라면서 네. 점도표가 네. 스테이한 건데요. 네. 그러면 점도표를 분석해 주시면 앞으로 예, 5월에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지금 점도표 기준이면? 네. 네. 그러니까 5.1이기 때문에 5.25까지는 좀 거의 유력하다. 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금융 시스템이 더 혼란이 있고 뭐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문제가 또 터지면 네. 예, 뭐 그건 없던 얘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그 긴축 사이클이 거의 종점에 달했다라는 것은 좀 위안거리입니다. 그런 건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뭐 5점 상단 5.25에서 5.5, 5.7, 뭐 6%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좀 잠재워진 건데요, 그죠? 네, 네. 파월 의장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네. 50BP 인상도 고려했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은행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25BP 인상하게 됐고 네. 여전히 그 이유는 물가가 높고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25BP를 인상한 이유는 여전히 뭐 조금 금융 시스템의 분리와 금융 시스템과 인플레이션을 잡는 일은 네. 투 트랙으로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노이즈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그냥 네. 이 중요한 시기에 좀 가만히 계시지 뭐 전날은 뭐 또 물론 이제 언론이 그렇게 과대해석한 바가 있긴 하지만요. 그죠? 예금 보장 해주는 것처럼 나왔다가 오늘은 아니다. 그게 이제 노이즈를 만들어낸 그건 이제 뒤에 또 얘기를 하겠고요. 네. 우리 금통위는 이제 미국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서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유보한 상태인데 우리 금통위는 4월에 있군요. 그러면 우리도 금리를 뭐 올려야 될 상황으로 좀 압박을 받는 거네요. 네, 어제 0.25%포인트의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 차가 150BP, 1.5%포인트 예.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 금융시스템 불안도 전 세계적으로 있고 해서 달러가 조금 시원스럽게 약세로 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기조로 가기 어려운 국제적 환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150BP에
한미 기준금리 차가 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4월 13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25BP 인상이 좀 유력해졌다 평가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옐런 의장의 발언들 때문에 사실 이제 금융 불안감들은 이제 더 해소가 안 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전 세계 통화 당국들이 중앙은행들이 매우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장 끝나 아시아장 열리기 전에 그죠? 주말에 다 봉합을 하고 유럽도 그렇고 자금 지원하겠다. 통화 서프를 일주일 단위로 하던 거를 데일리로 일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진화를 해서 위기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네. 의심의 마음이라는 게 마음속에 한번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막 서두르는 너무 막 하는 게 정말 위기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파월 의장도 은행 시스템이 시스템 리스크 큰 위기로 이렇게 더 발전되는 되지는 않을 거다. 라는 이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예금 흐름이 안정화됐다.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시스템 위기로 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좀 평가를 일단 했습니다. 네. 시장에 좀 위안이 되는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은행 문제는 좀 실질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 그리고 자기도 연준도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주시하고 있지만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큰 위험은 막았지만 앞으로 긴축의 후유증은 지속되지 않겠냐라고 좀 저는 해석을 했고요. 일단 예금이라는 게 조금 불안정하면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하면 빠른 뱅크런에서 조금 느린 뱅크런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미국 MMF 시장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천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총 5조 달러인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와서 좀 큰 은행, JP모건이라든지 이런 4대 큰 대형은행 쪽으로 예금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옐런 재무장관이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일단 상원에서 승인이 돼야 FDIC, 예금보험공사에서 어쨌든 전액 예금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포괄적 예금보호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그 권한을 쥐고 있는 의원 앞에서는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 결정된 게 없고 그리고 그렇지만 사실은 시장의 평가는 SBB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건 바이 건으로 예금을 보호하지 않겠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협적인 뱅크런이라기보다는 진득하게 꾸준하게 잦아들지 않는 뱅크런은 조금씩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얘기인데요. 벌써 반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수출은 언제쯤 좋아지는 것인가. 우리 경제 버팀목이고 주가와도 매우 상관관계가 높은 게 수출 데이터인데요. 지난해 10월 이후 반년째 감소세. 주요 원인은 어디 있고 추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주요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안 좋다. 네.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계열의 조금 수출 상품들, 우리나라 효자 수출 상품들이 지금 좀 죽쓰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수요가 살아난다면, 대중 수출이 늘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하지만 반도체는 조금 캐스천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반도체가 회복된다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좀 어수선한 상태, 또 신용대출이 조금 은행의 대출이 좀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경기의 회복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연준이 바라본 올해 경제성장률이 0.4%로 선명하게 찍혔거든요.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특히 1분기가 굉장히 높은 3%대 성장률을 감안한다면 미국도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연준이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에 수출이 살아나더라도 미미한 회복에 그칠 거다. 상저하고라고 보기에는
상반기에 너무 나쁘고 네. 하반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이나 국내 경기 데이터는 이제 하반기 좋아질 걸로 보는데 너무 낙관적으로만 기다려서는 안 되겠네요? 네, 지금 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약한 고리를 좀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기가 사이클적으로 순환적으로 조금 약한 상태에서 조금 고금리가 지속되면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상황이 전 세계 경제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환경이 썩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키워드 경제에서 핵심 이슈들 진단해봤고요. 투자자를 위한 김한진 박사님의 투자 인사이트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한마디 뽑아내시려고 며칠 고민하실 텐데요. 예, 오늘은 아는 만큼 모인다. 네. 네. 유용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머릿말에서 예. 찾아낸 말이고요. 유용준 네. 교수가 유한준 선생님이라고 같은 교수를 인용했나요? 같은 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재를 알려면 예. 좀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말씀하셨을 네. 것 같은데 원래 말씀은 이제 그 정조 때 좀 그 네. 공부를 많이 하신 문장가인 유한준 선생님의 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네, 조금 어렵죠. 네, 근데 사랑하면을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바꾸면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조금 더 주식을 잘 알게 되고 그러면 그때 보이는 것은 공부하기 전에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거다. 결론은 산업을 알고 기업을 잘 공부하면 네. 주식이 보이고 투자가 쉽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네, 뭐 금융 불안이라든지 금리 정책이라든지 앞에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조금 복잡해졌는데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금 머리가 맑아지는 네. 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럴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키워드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